아, 또 뭐야? 아. 새벽부터 문자질이야 누가? 하, 뭐지? 뭐야? 또 떨어졌습니다. 그래, 이럴 줄 알았다. 뭐 붙을 리가 있겠냐? 그래. 뭐 할까 오늘은? 뭐야? 문자 왔네? 면접에 떨어졌습니다. 아휴, 이게 몇 번째야, 진짜. 오늘은 뭐 하지? 야, 오늘 게임이나 해야겠다. 자, 일단 오버워치나 해볼까? 아씨, 또 죽었어! 아, 밥이나 먹어야겠다. 씨. 아, 뭐 남은 거 없나? 뭐 먹을 것도 없어? 아, 짜증나 진짜. 아, 뭐내 인생 왜 이러지? 아, 할 것도 없는데 TV나 볼까? 그 어? 효과를 저희가 저 이거 말씀드릴 수 디프인데? 있는 S라이더 그러니까 네. 다른 네. 모델이랑 살까? 비교해 보실 수 얼마지? 있고요. 그리고 저희 뭐? 50만 원? 뭐가 이렇게 비싸? 홈쇼핑에서. 아, 밥이나 먹어야지. 뭐야, 왜 아무것도 없어? 아, 내 인생 왜 이러냐? 아, 배고픈데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이나 먹어야겠다. 오늘은 그냥 편의점이나 가서 때워야겠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시죠? 에, 저 뭐, 그쪽도 잘 지내시죠? 아, 네, 뭐 편의점 가시는 길이었나 봐요. 아예 뭐, 잠깐, 뭐좀 사러. 저 여자 맨날 이 시간마다 나오냐? 머리도 안 감고. 보아하니까 직장도 없어 보이고, 진짜. 에휴, 제 인생도 진짜 별로겠다. 아, 저 사람 오빠 나올 때마다 만나. 직장 없나? 보아하니까 또 냉장고에 음식 없어서 도시락 사온 것 같은데. 아, 난 취직하면 저런 남자랑 안 만나야지. 아, 저 먼저 그럼 가볼게요. 예, 저도 네, 예. 아, 네. 수고하세요. 예. 아, 안녕하세요, 시우입니다. 아, 저 사람들 맨날 와이 시간에 새벽에 둘이 백수인가 봐 그냥. 아, 귀찮아 죽겠네 진짜. 맨날 이 시간에 좀 자려고 하면은 새벽에 맨날 와가지고 아 괴롭히긴 하고. 안녕하세요. 네, 잠깐만요, 제 거부터 해주세요. 아, 예. 아, 저부터 했어요. 아, 제가 좀 급해서. 저도 아, 네네네. 아, 그러면 서로 바쁜 이유를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? 아, 저 약속, 친구랑 약속 아, 있었어. 약속. 네. 아, 저 소개팅 나가요. 예. 아, 예. 그러면은, 네. 네, 소개팅부터 해드릴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빵이랑 콜라 하나 주세요. 네. 띠띠. 아, 네. 3천 원 나왔습니다. 네, 카드로 주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주 오세요. 하하하. 아유, 네, 똑같은 거 사셨네. 네, 띠띠. 네, 3,000원입니다. 네. 이 동전으로 들어주죠? 동전이, 아, 예, 또, 이거, 돼지도 정도 또 털어놓으셨네. 아, 예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,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, 진짜. 똑같은 거 사셨네요? 예,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거라서요. 아,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. 아, 네. 이거 가세요, 네. 예. 아유, 소개팅은 무슨 소개팅? 이래가지고 여자나 만나겠나? 아, 저 맨날 똑같은 편의점 가기도 지겹고, 나뭐 해야 되냐?
아, 지긋지긋하다 이런 일상. 아, 지친다 지쳐. 아유. 아, 진짜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요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딴 생각 좀 하느라. 아, 진짜. 아직 면접 좀 떨어지면 어떠냐? 난 홍길. 내일의 아침이 밝을 것이다. 오늘은 그냥 자야겠다. 아휴. 아휴,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밤이네. 얼른 자야겠다. 뭐야, 옆집 여자잖아? 잠깐만, 이러면 혹시 가슴도? 어? 근데 생각해보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. 아래가 왠지 허전한 느낌도 들고. 어떻게 해야 되지? 야, 아래 묵직한 건 뭐지? 이 징그러운 건 뭐야? 이건 아니 꿈인가? 뭐야, 욕진 남자잖아. 안돼. 어머, 옆집 남자잖아. 욕진 여자잖아. 내 몸이잖아. 내 몸이잖아. 저기요, 혹시 제 몸 가지고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죠? 뭐 볼 것도 없어서 할 것도 없었어요. 뭐라고요? 빨리 돌려주세요. 그러니까 그쪽 말로는 어제 우리가 공원 앞에서 머리를 부딪혀서 그렇다는 말이에요? 그렇다니까요. 아니,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. 저 진짜 결혼도 해야 되고. 아, 진짜 어떡할 거예요 진짜. 아니, 나도 막이 바뀌고 싶어서 바뀐 건가? 나도 바뀔 거면 막 쭉쭉 빵빵해다 얼굴 이쁜 여자로 바뀌는 게 좋지. 뭐 이런 여자랑 바뀌었고. 무슨 말 그렇게 하세요? 저라고 기분 안 나쁜 줄 알아요? 진짜 직장도 없고 진짜 못생겼고 이런 냄새나게 생긴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저도 기분 진짜 나쁘거든요. 저 지금 그쪽 머리도 맨날 안 깎고 다니더만. 진짜 빨리 다시 바꿔요 우리. 어떡해요? 다시 부딪혀보면 되잖아요. 아, 그럼 되겠네. 빨리 부딪혀봐요 지금 우리. 아, 좋아 좋아. 자, 갑니다. 세게 부딪혀. 세게. 네, 하나 둘 셋. 우리 부딪히고 그 다음날에 몸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도 그 다음날에 바뀌지 않을까요? 안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? 아, 진짜 바뀌겠죠. 기다리면. 어쩔 건데요. 아, 그럼 싫어? 나도 이게 막 내 몸처럼 이렇게 막 만들고. 하지마! 하지마요! 진짜 하지마. 알았어요, 일단 해봐요 그러면. 아, 잠도 안 오고 좀 있으면 해 뜰 것 같은데. 아니, 그나저나 이 여자는 여자 맞아? 이렇게 몸에서 냄새가 오죠? 아, 샤워나 할까? 아, 잠깐만, 내 몸이 여자 여탕. 와, 여탕!
여기는 잉여 목욕탕. 어휴, 숙녀분. 목욕하시러 오셨나? 저요? 아, 예, 목욕하러 오셨잖아요. 맞죠. 왜 이렇게 숨을 이렇게 막 거칠어, 숨이? 아니요. 여자가? 여자 한 명이요. 뭐라고? 여자 한 명이요. 성인 한 명. 여자 명? 예. 뭐야? 말이 이렇게 막 떨어. 이게 뭐 이거 가지가? 수건이요. 가지가. 아유, 아니지. 예, 감사합니다. 워메. 저기 젊은 아가씨, 여기 여탕 맞죠? 어? 뭐야? 아가씨, 여탕 처음 와봐? 왜 물어봐, 그건? 아니야, 그냥... 시설이 참 좋네. 드디어 도착했어. 여자 목욕탕. 너무 설레. 이 안에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을까? 잠깐 편의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? 어디로 가지? 모르겠다. 하필 이 타이밍에 다시 바뀌었어. 따분해. 아저씨. 뭐야? 왜 이렇게 나와 너? 뭐야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야, 완전 변태 아니야? 야, 신고해. 띠띠띠. 저기요, 여보세요. 여태긴 남자. 이 목욕탕이네요. 빨리 와주세요. 시원하다. 급해. 뭐야? 아유, 어떻게 내린겨? 이렇게 안 내려가. 여자 아니야? 여자 아니야? 뭘 봐요? 아니 아저씨, 그게 아니고요. 진짜로 제가 여자였다니까요. 뭔 소리 하는 거야? 네가 무슨 여자였어? 아니 진짜 제가 자고 있었는데. 완전 미친 변태 아니야 이거? 여자가 돼 있었다고요, 정말로. 네. 여자가 돼 있었다고 쳤다. 어? 여자 네. 여탕 왜 들어갔어? 그 씻으러 들어가죠 당연히. 몸도 보고 해? 그래, 그건 좀 부럽네. 근데 그래, 좋았냐? 여자 됐을 때? 아니. 아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, 지금. 아, 그래. 좋았냐고 그래서. 아, 일단 김오지. 야! 연행해! 아, 제발 한 번만 봐 주세요. 뭐 한 번만 봐 줘. 아니에요, 아저씨. 완전 변태 아니야, 이거. 아니라고요, 아저씨. 아, 진짜. 그래서 뭐 했어? 네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. 네. 남녀가 서로 몸이 바뀌었다면 사원극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,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, 홍계님 인사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안녕.